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사랑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가 영웅 얘기예요. 히어로. 영웅 옆에 누가 있어요? 조력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애인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성공하려면 여러분 옆에는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력자가 너를 키워주겠냐, 주겠노라고 찾아와요? 아니거든요. 누가 찾아가야 돼요? 예. 내가 정성을 들여서 멘토를 모시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 멘토가 꼭 살아있는 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괜찮아요. 유인존도 괜찮고, 여러 명의 멘토를 두는 게 좋은데, 제 멘토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건 이제 15년 전에 이분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한번 모셔봐라 하시더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저는 특별했습니다. 이분 강의를 100번 이상 들었고요. 이분 책을 사서 다 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373번째 108배를 하면서 아침 7시 전에 108배를 하고 안부 인사를 써요. 이렇게 매일매일 안부를 합니다. 아, 박사님 책 읽고 너무 좋아갖고 제자들한테 지금 읽히고 있고, 아, 아부하고 있잖아요. 이 박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한 게,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5년을 썼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댓글이 이렇습니다. 굿! 끝이야, 이게. 두자 이상이 없어.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4, 50개 글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다 달아주세요. 길게 달 수가 없어요. 그럼 알바 아니야? 생각도 했어요. 근데 3개월 한 번씩 정확하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교수가 집사람 아픈 건 좀 어떠냐? 보고 계신 거지. 본인이 직접 쓰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영건 박사님이 쓰는 무대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영건 박사님처럼 책을 내고 있고요. 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다는 못하더라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멘토예요. 이 얘기를 제가 모 지방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너희도 꿈을 가져라. 멘토를 모셔라. 그 중에서 몇 명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아, 이 친구가 나한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이 친구도 7시 전에. 어떻게 해요? 계속 달아주죠, 나도.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645번째 읽어볼까요?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기분 좋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LG전자 한국 마케팅 본부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할 때 멘토에게 기상일기를 써왔던 새벽을 깨우는 정신력으로 고객의 진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보여줬대요. 면접관이 그 멘토가 누구냐 그래서 제 얘기를 했대요. 저 알거든요. 여기 강의 많이 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다음에 강의 갔는데 그 친구 뽑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강을 통한 교수님과의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해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댓글만 달아줬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나 이야기를 실천을 했고 2년을 했잖아요. 여러분 가서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겠죠.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멘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